복잡한 세상 일 잠시 뒤로 하고 허기진 배 채우러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그 섬에 오늘 밥 먹으러 가요. 좀 멀긴 하거든요. 4시간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밥상이 차려져요. 밥 한 끼 먹으러 배까지 타고 4시간이나 달려가냐 한다지만, 와, 예쁘게 잘 익었습니다. 한번 맛보면 안답니다. 안 왔으면 두고두고 후회했을 그런 밥상.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네, 금세 뚝딱 하셨네요. 어떻게 꽃게 사이즈 좀 봐요. 와. 떠나온 내내 잊히지 않는 그 밥상을 찾아 우이도로 갑니다. 목포에서 100길로 4시간 가량 떨어진 신안의 섬 우이도. 세상과 멀리 떨어진 만큼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우이도 진짜 오랜만에 와요. 한 1년 반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그때 가을에 왔었거든요. 근데 우이도의 봄이 너무 궁금했어요. 빨간 지붕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우이도의 돈목 마을. 마을 곳곳에서 전해오는 봄 향기에 절로 발길이 멈춰서는 곳입니다. 결정해야 할 건 한 가지,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와, 아버님 밭이에요? 네. 오, 유채 엄청 많이 심어놨네. 예쁘네요. 유채 아니고? 네. 저 뭐 고자. 아, 저 유채 아니에요? 배추꽃. 배추꽃이에요? 네. 아. 봄이면 노란 꽃을 피워내 유채꽃과 헷갈리기도 한다는 배추꽃은 그 꽃대를 먹을 수도 있답니다. 진짜 달아요. 그 어떤 맛이냐면요, 되게 달달한 무 이렇게 딱 씹었을 때 과즙 팡 터지는 그런 맛 있죠. 닭을 주려고 이걸 썰었어요. 어떤 걸 썰어서요? 이빨 이런 거 뜯어야 닭 썰어주면 잘 먹거든. 아, 닭 주려고 배추를 그냥 키웠구나. 꽃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닭 모이를 제가 지금 뺏어 먹는 거예요. 노란 꽃대에 숨겨놓은 달콤한 맛에 자꾸만 눈이 가고 손이 갑니다. 아버님, 근데 왜 고사리를 이렇게 흙범벅을 해놨어요? 흙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이게? 이것이 불 떼고 나물 떼고 불 떼고 나는 재 채취한 고사리를 재에 버무려 놓은 건 고사리를 보다 맛있게 먹는 우이도만의 비법.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뭐 재에 버물린 고사리를 뭐 누가 어떻게 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진맛이 난다. 진미 맛이 나. 옛날 그대로 맛이. 아, 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드셨을 때는 옛날에 뭔가의 지혜가 들어있을 그렇지, 것 같아요. 그렇지. 재를 안 묻히면은, 안 묻히고 나누면은 이것이 이파리가 이것이 자꾸 커져서 피어서 뻣뻣해져 간다고. 고사리 말리는 풍경도 색다름이 느껴지는 우이도. 그도 그럴 것이 작은 슈퍼 하나 없는 동네인 만큼 먹거리의 대부분이 산과 들, 바다에서 얻은 것들입니다. 김을 말려놨어요. 진짜 이게 자연산 돌김이에요. 발길 닿는 곳마다 바다냄 가득한 풍경들. 보기만 해도 새하얀 쌀밥 생각이 절로 납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있었어요? 네. 오, 그대로세요. 아, TV에서 제가 잘 보고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세상에. 오랜만이세요. 야, 다 그대로셔, 다 그대로셔. 다른 거, 맛있는 거, 한상 푸짐하게 차려주셔가지고. 그렇죠. 그 밥상이 1년 넘게 내내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밥 먹으러 여기까지 왔네, 세상에. 낚시 여행을 왔다 우연히 들어온 민박집에서 차려준 그 한 끼가 내내 잊히지 않더랍니다.
이 집의 밥상 메뉴는 늘 매일 아침 바깥 주인이 바다에서 잡아온 것들. 우와, 아, 진짜 커요? 우와, 아니 아버님 이거 어떻게 잡으셨어요? 그물로 잡았어요. 그물로? 네, 오늘. 야, 너 오늘 잡혀줘서 너무 고맙다. 다 가려지죠? 제 몸까지 다 가려지겠어요. 육지에선 보기 드문 감성돔까지.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고기 맛은 더 좋아요. 딴 사람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요? 제가 초보자가 잡은 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육지로 돈 벌러 나갔다 고향에 돌아와 어부가 된 지 올해로 10년 차. 남편과 함께 매일 아침 잡아온 고기로 아내는 삼시세끼 민박집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사꾼들이 한 번씩 오시면 먹고 잘 곳이 없으니까 하루 전에 재워 전에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자고 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민박이 된 거예요. 이 삭을 곧더지 푹 가야 돼. 그렇지만 이 뼈에서 이게 진국이 우러나서 뽀얗게 우러나는 거예요. 사골 국물도 울고 갈 자연산 광어 지리탕에 바다의 갯것들로 만든 각종 반찬들. 그리고 귀한 해초로 만들어진 신안의 토속 음식인 묵가지. 아니, 저 바위 옷이라고 바위에 이끼처럼 붙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저로 긁어갖고 이거를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다 씻어갖고 말려갖고 묵을 만드는 건데. 우이도 바다향으로 가득한 밥상의 주인공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이 꽃게찜이랍니다. 들고 갈 수 있겠어요? 네, 금색 뚝딱 하셨네요. 오, 어떻게 꽃게 사이즈 좀 봐요. 와. 아니, 원래 이 회는 메뉴에 없는 거죠? 그렇죠, 회. 밥상에 다 올리기도 힘든 오이도의 한상 차림.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행복해집니다. 입맛대로 드시고. 아무도 맛있고.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알 가득 품은 봄꽃게. 오이도 봄바다가 물밀듯 내게로 오는 중입니다. 경건해진 느낌? 소박이 알 하나 먹어볼까요? 야, 이거 먹으면은 게 한 만 마리. 만 마리 먹는 거예요? 만 마리 더 되겠는데? 우와! 가을 꽃게보다 봄 꽃게가 제일 맛있어요. 고소해요, 고소해요. 전어를 먹으면은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데 이 꽃게의 맛을 보면 며느리가 집을 안 나간대. 아, 진짜 오기 힘든 성만큼 먹기 힘든 것들을 오면은 다 먹을 수 있어서 최고인 것 같아. 흔한 것이 아니에요. 얘는 흔한 게 아니야, 진짜. 육지에선 뭐 하나 쉽게 먹기 힘든 진짜 우이도 바다의 맛. 진짜 맛있다. 배 타고 4시간을 달려온 고생도 까마득히 잊히는 순간입니다.